오늘은 카니발 견적을 받아보러 갑니다. 평소 최 PD가 너무나 사고 싶어 했던 차인데요. 견적도 워낙 경우수가 많아서 총 3가지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손님이 있네? 어, 손님 근데 가셨어. 아, 지금 가셨어요? 아, 형님 저 오늘은 카니발 한번 견적 상담 받아보고 싶어서. 들어오십시오. 이거 다 팔린 거예요, 얘네도? 이거 지금 내 고객님께서 네. 선점해 놓으셨고. 이런 건 바로 팔리죠, 완전. 전시차 들어오고. 아니, 모하비는 지금 네. 한 달만 기다리면 차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전시차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아. 이게 지금 할인이 지금 많이 붙어가지고. 할인이요? 150만원. 원래 신차가에서? 신차가에서. 이게 생산일자 보면은 6월 24일이거든. 재고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러면? 재고 플러스 전시. 그러면 6월 생산분에 대한 재고 할인이 붙고. 어차피 이거 살 사람이었으면은 진짜 개이득이네요. 그치. 원래 요 아버님께서는 이거 스피커 옵션이랑 선루프 다 필요 없다고 하셨어. 원래는? 근데 150만원 할인이면은 공짜로 옵션 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거의 5,500 밑이네요? 5,400 후반이네? 그치, 그치. 그랬는데 지금이 또 8월 말이잖아. 계약을 하셨어. 네. 내가 출고 바로 하지 마시고 9월까지 조금만 밀어보자. 왜요? 9월로 넘어가면 또 재고 할인 더 붙거든. 아.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네. 다른 사람이 나도 이 차 살래 하면은 1순위자가 그날 당일에 출고를 못하면 다음 순위자한테 넘어가. 그러니까 계속 선점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지. 아, 근데 이거 차 진짜 크다. 엔진 봐봐. 요거는 사실 펠리세이드랑 저거잖아요. 경쟁. 아니지. 아니에요? 펠리세이드랑 비교한다고 하면 모하비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야. 왜냐면 펠리세이드는 네. 2.2 디젤이거든, 4기통. 아, 엔진이 다르구나. 그치. 요거는 3000cc 6기통 엔진이니까 네. 예를 들면 그랜저랑 소나타랑 비교하는 약간 그런 느낌. 엔진만 보면. 근데 차량 뭐 옵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크기 뭐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스펙이? 이게 좀 애매한 게 네. 옵션은 펠리세이드가 훨씬 좋아. 아,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 옵션. 일단은 오늘 카니발을 제 생각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 일단 제가 관심 있어요. 아, 너 관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가 기아에서 카니발이에요. 그래서 대신 견적을 한번 받아드리면 어떨까, 시청자분들의 입장을 한번 대변해서. 오늘은 오자마자 근데 손님이 있네요 또. 저번에는 제가 첫 손님이자 마지막이었잖아요. 아, 첫 손님이셨어? 아, 진짜? 잡으셨습니까? 오늘은 카니발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뭐 차야 솔직히 뭐 워낙 다 소개를 많이 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일단 저는 지방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버스 전용 도로 이런 거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7인승으로 생각을 해봤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크게 좀 차이 나는 게 의자가 조금 더 편안했던 것 같고 뒤에가 좀 넓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향 차이가 제일 크고, 근데 나는 7인승 너무 하고 싶은데 사업자라서 어쩔 수 없이 9인승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가세가 너무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공급가액 만약에 10%니까 나누기 1.1 하고 10% 네. 하면은 딱 그만큼이잖아. 그럼 대략적으로 스펙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9인승, 7인승 비교했을 때 한 얼마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7인승이랑 9인승은 차량에 붙어있는 세금에서 차이가 나. 7인승은 승용이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랑 교육세, 부가세 세 가지가 세금이 다 붙는단 말이야. 근데 9인승은 개별 소비세, 교육세 면제 차량. 10% 말고 추가로. 그러면 얼마가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싼 거지. 예를 들면 여기 시그니처로 봤을 때 옵션은 동일하단 말이야. 7인승이랑 9인승이랑 옵션은 동일해. 근데 9인승은 4천만 원이고 7인승은 4,340만 원이야. 3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건가요? 그치. 그럼? 이게 뭐 의자의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 안에 세금이 많이 붙어 있는 거야. 개별 소비세랑 교육세. 너무 아까운데요? 너무 아까워. 근데 거기다가 내가 개인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4천만 원짜리 차를 샀을 때 한 380만 원, 370만 원 정도 환급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거의 한 700, 800만 원, 800만 원 정도? 그치. 가 갭이 생기네요. 갭이 생기는 거지. 그럼 9인승으로 그냥 다시 생각. 그래서 이렇게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개인 사업자이신 네. 분들은 7인승을 사고 싶어도 도저히 못 사겠는 거야. 그러니까 800만 원 차이면 저는 많이 차이 나봤자 한 300만 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00만 원 차이면은 9인승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러면 9인승으로 다시 견적을. 아,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9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렇게 차박을 하거나 이러기가 좀 되게 힘들죠? 7인승도
엄청 힘들어. 개조해야 돼. 완전히 앞으로 붙일 수 있는 그런 개조를 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노블레스 등급에 보면 7인승 아웃도어라는 모델이 있어. 아 이거 봤어요. 이게 의자가 개조된 거야. 차박을 너무 원하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혜택 같은 것들. 안 되지 7인승이니까. 그래서 많이 안 팔려. 9인승을 많이 구매하는 이유가 거기도 있고 네. 또 실제로 7인승 시트를 보면은 의자는 편하지만 의자를 막 움직이고 하기에는 되게 불편해. 근데 의자 자체가 되게 크더라고요 또. 아예 다른 의자더라고요. 완전 다른 의자. 앉아보니까. 그래서 솔직히 7인승 너무 가지고 싶긴 했는데 8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치. 차이가 그러면 무조건 9인승으로 가야죠. 이게 지금 이게 9인승 시트란 말이야? 진짜 거의 버스긴 하다. 이렇게 하면 되게 많아 보이지. 여기 1열, 2열, 3열 요거는 없다고 봐야 돼 그냥. 타지는 바닥에. 못하는 정도? 바닥에 접어놓고 타시니까 대부분. 그냥 6명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 요게 혹시 180도로 리클라이닝이 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러진 않아. 아쉽다. 왜 그렇게 안 만들까 차를 그죠? 모르겠어. 근데 싸제 튜닝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 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그렇게 안 만들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있기 때문에 안 만들 거야. 이유는 다 있을 거야. 어쨌든 일단 9인승은 시트 는 이렇게 생겼다 보면 되고 11인승은 여기 가운데 의자 하나씩 더 있는 거. 그래서 두 개가 추가되니까 11인승. 그 차이에 얘는 11인승이기 때문에 네. 속도 제한 110km 걸려 있고.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얘 걸려 있는 거랑 안 걸려 있는 거 그 약간 다르지. 심리가 조금. 그다음 이제 트림을 또 결정해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 트림이 프레스티지. 이거 노블레스 그리고 여기 시그니처가 최상위 트림. 최상위. 가격은 각각 얼마예요? 물론 옵션 추가 안 한 상태에서 9인승 보면 3,180만원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3,615만원 아 노블레스로 올라가면 500만원 정도가 추가되 아니다 400만원 추가되는 건가? 대충? 시그니처로 가면 4,000만원 4,000만원 이것도 400만원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뭐 어떤 게 이게 좀 다른 건지 프레스티지에는 최첨단 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이랑 보행자, 오토바이, 교차로 대형차 감지해서 긴급 제동 해주는 거 이런 거 안전사항은 들어가 있어 아 기본으로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라고 해서 차선 넘어가면은 못 넘어가게 해주는 안전 기능 이런 거 추가돼 있고 그리고 핸들 열선도 있고 그럼 뭐가 없어요? 슬라이딩도 없어 아 그러니까 전동이 아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있어. 근데 서라운드 뷰는 아닌 거죠? 서라운드 뷰 안 되고 후방 카메라만 있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라서 미러링 기능도 돼.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그게 혹시 될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거 되지. 핸들 차선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기능 되고 그리고 앞에 차 감지해가지고 속도 줄이고 멈추고 이거 되는 진짜요? 거. 괜찮은데? 기본사양. 프레스티지도 이제, 괜찮은데? 이제는 대부분의 차들이 이런 게 기본사양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 도대체 노블레스는 얼마나 뭐가 좋아졌길래 노블레스로 넘어가면 큼직한 거 보여줄게. 앞좌석 전동 시트. 프레스티지 전동이 아니에요? 전동 아니야. 그럼 메모리 시트도 당연히 없단 소리네. 당연하지. 그리고 네네. 전자식 다이얼 변속기, 전동 트렁크, 파워 슬라이딩 도어, 2열, 3열 선커튼. 그다음에 여기서 시그니처. 이제 네. 시그니처로 넘어가면 내비게이션 기반이라는 요 글자가 붙는단 말이야. 내비게이션이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기반이라는 거는 곡선이 생기면 속도 줄여서 크루징하고 조금 더 레벨업을 했다. 그치. 그러니까. 근데 요 앞에서도 내비게이션을 추가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기능들이야. 프레스티지에서도 돈을 추가하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넣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는 기본 사항으로 들어갔다. 계기판이 풀 화면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요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죽 시트 아까 너가 얘기했던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그거는 여기 노블레스도 안 들어가 있어요 기본에? 그러면 프레스티지에서 이제 추가로 그냥 옵션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하셨잖아요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있어 슬라이딩 도어가 기본 사양이 아니었잖아 요거 80만원 주고 선택할 수 있어 추가할 만하다 그리고 휠이랑 헤드램프 브레이크 등 디자인 바꾸는 거 아 그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아 90만원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저는 약간 어떤 중이냐면은 차 살 때 휠 뭐 사람들 LED 막 중요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저는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 카니발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봤을 때 카니발이다 이러지 카니발 노블레스다 카니발 뭐 시그니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카니발 옵션 많이 빠진 차다 카니발 옵션 많이 들어간 차다 이렇게 판단은 돼 외형을 보고 근데 크게 근데 뭐 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어쨌든 스타일은 이제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외부에 보여지는 스타일이 뭐 멋있냐 안 멋있냐 네.
그런 차이로 옵션을 넣고 안 넣고 하는 거고 네. 컴포트라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110만 원짜리 옵션이야. 요거는 뒷좌석 통풍 시트 2열까지 통풍 시트하고 2열의 등받이를 네. 전동으로 움직이는 거. 운전석에서도 눕혀줄 수 있어. 세울 수도 있고. 근데 운전... 이게 프레스티지에서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프레스티지에서도 가능. 이거 전동이어야 되잖아요. 2열. 2열만. 2열. 운전석은 그냥 수동이고. 그리고 뒷좌석 센터 바닥에 서랍이 네. 생겨서 3열에 USB 충전 단자 생기고 가죽 시트 들어가. 요게 컴포트 옵션. 요거는 110만 원.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60만 원짜리인데 네. 요거는 후측방에 차 있을 때 경고해 주는 기능. 충돌 방지 보조해 주고 네. 그다음에 뒷좌석에 사람 있을 때 승객 있다고 알려 주는 기능. 그다음에 뒷좌석에서 내리려고 할 때 옆에 차 온다고 네. 알려 주는 기능.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드라이브 와이즈도 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고 스타일 필요 없고 컴포트 필요 없고 요거는 넓만 하고 넓만 하고 내비게이션 있어야죠. 190만 원. 근데 이게 있어야 아까 그 말씀해주신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곡선도 잡아준다든지 뭐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써봤는데 곡선에서 속도 줄이는 거 나 꺼놓고 타. 왜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카메라 있으면 속도 줄이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꺼놓고 타. 과하게 반응을 한다? 너무 과하다. 그래서 나 꺼놓고 타 나는. 그것 때문이라면 네. 굳이 할 필요 없고 난 네. 순정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은 기아 커넥트 어플도 네. 지원하거든. 원격 제어하는 기능. 넣고 싶어요. 근데 비싸긴 하다. 확실히 그지. 그리고 모니터링 패키지. 근데 지금 요 스마트 커넥트랑 이건 아예 선택 자체가 안 된다는 소리인 거죠? 어, 이거는 아예 선택 안 돼. 스마트 커넥트는 도어 손잡이에 버튼 달리잖아. 바깥에서 문 잠그고 열 수 있게. 네. 그게 터치형으로 바뀌어. 터치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기능 자체는. 그리고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어쨌든 선택이 안 된다는 거. 네. 스피커도 선택이 안 된다. 아, 스피커는 굳이 뭐 저는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뭐 사람마다 다른 거겠지만 막 안 좋다 그러는 차에 타서 스피커를 들어도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오히려 그거는 스피커의 문제라기보다 그 차량의 엔진 소음이나 풍절음 이런 거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스피커보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모니터링 팩 옵션 이게 135만 원인데 뭐가 들어있냐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아 이거 그냥 서라운드 뷰만 보고 그냥 선택할게요. 아 그래? 알았어. 왜냐면 차가 카니발이면 되게 큰 차잖아요. 서라운드 뷰가 있고 없고가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주차하거나 이럴 때. 맞아. 근데 얘가 가격이 좀 세네요 지금 보니까. 135만 원.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일단 카메라가 3개가 더 달리고 네. 계기판도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카니발에서는. 카니발에서는. 그 다음에 또 지금 선택 못하는 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아 주차 대신해 주는 거? 리모컨으로 주차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주차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앞뒤로 빼고 막 그런 거 하는 약간 건가요? 방향을 틀긴 하는데 네. 거의 이제 주차를 대략 해놓고 넣어야 돼. 아 그러면 패스. 썬루프 이거 못 넣고. 아 썬루프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넘어가야 돼 노블레스로. 아 근데 이건 어쨌든 지금 가성비 차를 프레스티지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선택하는 거니까 방금 동그라미 지금 쳐주신 것만 세모랑 넣어서 네 하면은 얼마 정도 되는지 얼마가 될까요? 견적서 만들어야지. 아 그럼 견적서 넣기 전에 노블레스도 먼저 보고. 네 노블레스에 방금 지금 제가 요 세 가지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노블레스에서도 이게 기본인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노블레스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슬라이딩 도어는 노블레스에서 기본이야. 그리고 아 저 이거 뺄게요. 그냥 프레스티지에서는 그냥 딱 두 개만 선택할게요. 그리고 노블레스에서는 슬라이딩 도어가 기본이고 스타일 어차피 안 넣는다고 했었고 네? 컴포트도 안 넣는다고 했었고 드라이브 와이즈도 필요 없다고 했고 내비게이션은 넣을 거고 가격이 아, 좀 더 가격이 다르구나. 저렴해져. 그리고 네. 스마트 커넥트 스피커 필요, 필요 없고 모니터링 팩은 넣는다 그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고. 얼마예요 근데? 30만 원. 어 싸긴 싸네요. 근데 이게 되게 유용해. 아, 넣을게요. 30만 원이면 넣어야지. 썬루프 80만 원이에요? 85만 원. 그럼 넣어야죠. 제 생각에 85만 원에 썬루프면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시그니처에서도 똑같이 뭐 요거 다 기본? 기본이고 스타일 안 하고 네. 컴포트 안 하고 네. 근데 시그니처의 컴포트는 조금 특별한 게 네.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돼.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 너한테는.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아 110만 원? 안 넣죠 그러면.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안 한다 그랬고 내비게이션 기본 그리고 스마트 커넥터 안 한다 그랬고 스피커 안 하고 모니터링 팩 가격 다운 70만 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한다 그랬고 썬루프 하고 그러면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를 다 견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야. 좀 많이 차이 날까요 가격이? 노블레스랑 시그니처는 큰 차이 안 날 거야. 프레스티지에서 좀 차이가 날 거야.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면 그냥 높은 등급을 선택해 버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차종마다 달라. 웃긴 게
뭐냐면은 네. 셀토스 전 모델 프레스티지가 중간 등급이고 그 네. 위에 시그니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프레스티지에서 옵션을 넣어서 시그니처만큼의 옵션을 들어가게 하면 오히려 시그니처보다 비싸졌었어. 근데 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스포티지도 노블레스랑 시그니처가 있는데 노블레스에서 옵션을 뭐 넣잖아? 그러면 가격이 5만원밖에 차이 안 나. 근데 시그니처에 들어간 옵션이 훨씬 많아. 아. 근데 이게 옵션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가격표를 만드는 사람도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지 못하는 거야. 아. 내가 생각엔 그래. 그래서 너처럼 이렇게 등급별로 네. 내가 원하는 옵션 골라가지고 네.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게 좋아. 아, 이렇게 트림별로 다 놓고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넣어서 가격 다 해보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내가 이 정도 돈을 네. 더 내고 이만큼의 옵션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세 개가 한 번에 이렇게 쫙 견적이 나와요? 두 가지만 나와. 색상은 네. 내가 임의로 넣을까? 색상은 뭐 가격에 변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흰색만 8만원 추가돼. 스노우 화이트 펄은 펄이 들어가서 그런가? 흰색에다가 펄 도장 한 번 더 입히거든. 아 중요하지 않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견적 내는 거에 있어서는 뭐 하나 하고. 근데 이거 안 물어봤다. 디젤 할 거야? 가솔린 할 거야? 가솔린으로 일단.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시점에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 하면 가솔린은 3500cc인 거 알고 있지? 근데 저 사실 cc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요도를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달라서 물론 다르긴 하겠죠. 뭐 출력도 다르고 뭐 그런 게 다르긴 할 텐데 3500cc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연비가 안 좋다. 아 연비가 안 좋아서 세금이 비싸다. 세금도 비싸요? 근데 3500cc면... 대신에 디젤은 디젤 자체가 더 비싸잖아요. 차량 가액이 그치. 딱 195만 원 더 비싸죠. 그렇게 많이 또 차이 안 나네요. 근데 이게 또 디젤 값이 요즘에 그리고 또 차량의 소음 같은 거 이게 저는 디젤 차 타봤잖아요. 한 2년 정도. 근데 이게 달달달달거리는 소리가 생각보다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게 타다 보니까. 맞아. 고속연비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렇게 하면? 10.8km. 일단은 뭐 가솔린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사실 솔직히 그런 것도 생각해봤거든요. 23년도에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는 소문이 지금 퍼졌잖아요. 일단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잖아요. 어쨌든 물론 차 가격은 많이 늘어나겠지만 소리도 조용할 거고 연비도 좋을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구매한다면 당연히 그 차를 그게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지금 가솔린을 계약하면은 네. 한 5개월 정도 걸려. 생각보다는 또 짧네요. 디젤은 거의 뭐 1년 이상. 아 디젤 1년이 뭐야. 16개월 이상 걸리겠다. 가솔린도 원래 오래 걸렸는데 갑자기 네. 생산량 늘렸어. 저희 어머니 아반떼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지. K3 했으면 벌써 나왔다고. 아니 엄마가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서울에 또 촬영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차가 퍼졌다고 또 막 이러면서 좀 오래됐잖아요 차가. 빨리 이거 그 딜러한테 전화해보라고.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 그래서 그분들 일단 모를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언제 나올지 모르지. 그리고 이게 그때 얘기하기로 분명히 9개월에서 1년 잡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거의 2-3개월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러면 어떡하냐. 맞아 막 이랬거든요. K3 했으면 벌써 나왔다고. 이게 프레스티지? 차량 총 가격은 네. 요거 보면 돼. 3,535만 1,000원. 3,535만 원. 요 타속료까지 포함된 금액이야. 등록비는 277만 원. 등록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보겠다고 하면 3,800만 원. 개인사업자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환급받는 게 있나요? 그치. 총 판매 가격이 세금 계산서에 발행되는 금액이 3,535만 1,000원이야. 타속료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그럼 여기서 부가세가 얼마 있는지를 계산해보면 된단 말이야? 네. 3,535만 나누기 1.1 하면 공급가액이 3,213만 7,000원이야. 3,213만 7,000원. 아 여기에 이제 등록비가 추가되는 거군요. 여기에 부가세가 붙어서 이 가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환급을 받게 되면 요 가격으로 구매한 셈이 되는 거고 구매 가격은. 여기서 이제 등록비가 붙어야 되니까 이걸 더하면 한 3,500만 원이네요. 3,500만 원 되지.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이 차에 구매하는 데 쓴 비용은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소리네요. 그치. 이 프레스티지 등급에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그리고 노블레스인가요? 노블레스는 4,334만 원. 엄청 확 뛰네요? 그치. 내가 그랬잖아. 노블레스는 확 뛸 거고, 시그니처랑은 큰 차이 없을 거다. 뭐 한 500만 원 차이 나네. 500만 원이구나. 그리고 시그니처는 네. 4,555만 원.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더 올라간다 보면 되겠구나. 200만 원. 이거 가격을 들으니까 확실히 가성비는 진짜 가성비다. 그죠? 어쨌든 차량 가액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났다. 이것도 지금 환급을 받으면 노블레스가 지금 4,330만 원 정도인데 그거 계산해 줄게. 부가세를 환급 받았을 경우에 프레스티지는
3,500만 원. 노블레스는 3,968만 원. 그냥 4,000만 원. 시그니처는 4,200만 원. 4,200만 원. 너 카니발 사고 싶어? 저 카니발 진짜 사고 싶어요. 한 대 사 그러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왜 아닌 것 같아?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차에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아직은 저 과분하다 생각해요. 아, 그래?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 같아서. 돈 잘 벌잖아. 그래, 이것도 형님이랑 한번 토론처럼 하나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하나. 뭔데 뭔데? 차를 만약에 바꿔야 하거나 또는 사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사야 되는가? 저는 확고한 뭐 저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이랑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네.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 네네. 다 각자마다의 기준이 다 달라. 그래서 한번 그 주제로 한번 또 대화 나눠보면은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카니발에 대해서 뭐 구매 예정이셨던 분들이거나 또는 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뭐 이렇게 저희가 차량을 직접 갖다 놓고 이렇게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형님은 그 빡강 형님이라고 또 이제 빡강 TV를 검색하시면 기아나 이런 차량에 관련돼서 또 구매에 관련돼서 정보를 많이 주시는 분이니까 많이 가셔서 또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아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최PD가 기아차를 사는 그날까지 달리겠습니다. 친구로 소개합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